자, 어떤 문제가 기억에 남아? 아까 전에 답변이 이런 문제 나왔다고 그런 것 같은데, 뭐, I like, 뭐 이런 얘기. 페이보릿 서브젝트 뭐. 중에서 틀린 거를 고르라고 하지 않으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I like 다음에 ing 붙여야 되는데, 그거를 ing 안 붙인 거를 적었어야 되는데, 그걸 안 적고 다른 걸 적었어요. 아, 맞는 걸 골라라가 아니고 틀린 걸 골라라 했는데, I like 뒤에 뭐뭐 하는 것 해야 되는데, 딴 거를 골라야 되는데, 틀린 거 고르라 했으니까, 틀리게 쓴걸 골라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답을 적었다. 그런 결과인 것 같네. 또, 어떤 문제가 기억에 남아? 틀린 건 없지만. 원래 대학에서 프로그램이랑 고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원래 적혀 있는 게 대학 프로그램스 인더 클래스룸 적어놓은 문제가 있었어요. 아, 그 틀릴 뻔했는데, 와, 이거 봐라, 이러면서 딱 맞았구나. 오케이. 자, 시험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치고 나서 이렇게 수진이나 다빈이처럼, 아, 어떤 문제가 기억에 남는다, 내가 왜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뭐 어떤 문제가 기억에 남는다, 이런 거 생각하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기억에 남는다? 뭐라 그랬는데, How was your weekend라고 했는데, 아, 너무 문제집을 너무 많이 풀다가 보니까 막 시험지에 있는 게 아니고 문제집에 있는 게막 보였다. 그 말이네, 그치? 아니요, 영어 책에 있는 게 보였어. 아, 영어 책에 있는 게 보였다. 그러니까, 뭐야, 지훈이도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게막 이렇게 시험지에 비쳐서 보이는 거구나. 시험지에 있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너무 시험에 부담이 됐네. 또, 초인아 어떤 문제가 기억에 나? 물건 가격 묻는 거 3만 5천 원인데 그게 3천 원 물건 그게 있었는데 그게 3만 5천 원인 줄 알고 잘못 봐서 아, 가격이 3만 5천 원인데 3,500원을 잘못 봤다? 아니면 3,500원인데 3만 5천 원을 잘못 봤다? 3만 5천 원이에요. 아, 3만 5천 원인데 3,500원을 잘못 봤다. 적혀있는 소문이 또, 다소린. 위에 how much your day 적혀있어서 내일 35,000원이라고 적혀있었는데 한 개는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랑 4번이 답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보기에 답이 두 개더라. 그래서 아. 물어보니까 사실은 두 개였어요. 아, 모두 골라라라고 써 있었었는데. 아니요, 그냥 저한개 정도 되고 두 개인데요. 선생님 문제를 좀 잘못 내신 거구나. 네. 그럼 how much 그래서 are they? 이상해서 그럼 저두개 오. 있어요. 나한개 남았어. 또, 현영이는 어떤 문제에 기억이 남았어? 왜 옆에 보이냐는 말했어. 다 잊어버렸어? 얘가 하려고 했던 걸다 말했대요. 아, 하려고 했던 거. 그럼 똑같은 거 얘기해도 되니까. 어떻게 기억나? 어디? 좋아하는 운동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그거 못밖에 생각이 안 나. What sport do you like? 뭐 이렇게 나왔어? And what is your favorite sport?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문제가 어쩌다가 틀린 것 같아. 안 틀렸어. 아, 기억이 난다. 안 틀렸는데 기억이 난다. 아싸 맞았다 이러면서 기억이 났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채점을 해봤는데 이 단어를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통문장 시험 쳤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뭐 시험 대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직 충분히 수준에 못 올라온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오케이. 일단 이거부터 해보겠습니다. 토이부터 가보자. 일단 읽고. 오케이. One cannot see the wood for the trees. One cannot see the wood for the tree. 다 같이 one cannot see the wood. One cannot see the wood for the trees. For the trees. 오케이, 뭔 소리죠?
그렇죠. 여기에 원은 어떤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 개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뭐 한대요? Cannot see. 보질 못한대죠. 뭐를? The wood. 나무를. 뭐 때문에? For the trees. 어떤 상황에 쓰는 겁니까? 어떤 사람 눈이 멀었다 얘기하는 건가? 저 사람 눈이 안 보인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어떤 상황에 쓰는 거예요? 공부를 하는 잘 모르죠. 오케이. 그래서 너무 작은 일에 매이다 보면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역사 같은 거 공부할 때 보면은 뭐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여러분 막뭐 연도하고 뭐뭐 뭐 무슨 법하고 뭐 무슨 법을 누가 만들었다 막 이거 외우느라고 어느 나라가 전성기에 어느 왕때 어느 왕이 무슨 일을 해서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런 걸안 보고 그냥 뭐뭐 버풍왕은 뭐뭐 진흥왕은 뭐어뭐또 뭐더라? 뭐 백제 마지막 왕이 누구죠? 의정왕이죠? 의정왕은 뭐 이런 것만 막 외우고 있더라고.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려고 그러면 어떤 왕, 고구려의 제일 전성기 왕이 누구예요? 장수왕이죠. 그렇죠? 그렇죠. 광개토 대왕이 잘 해놔서 장수왕이 전성기를 맞았죠? 그럼 장수왕이 그러면 어떤 제도를 실시하던가요? 그렇죠. 평양을 도읍으로 옮겼죠. 그렇죠? 그러면 더 어느 쪽에 있다가 어느 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쪽에 있다가 그렇죠. 더 북쪽에 있다가 남쪽으로 내려왔죠. 또 어떤 정책을 실시하였나요? 과거제를 실시했죠? 그렇죠? 맞습니까? 과거제를 실시하면은 뭐가 좋은 어떤 나라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아, 예, 그렇군요. 오케이. 그래서 너무 작은 것만 보다 보면 전체적인 것을 못 본다. 역사 같은 거, 뭐 한국사 같은 거 배우는 이유는 어느 왕이 뭐 했다 이거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왕이 그런 일을 했으니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됐구나라는 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 One man sows and another man reaps. 뭔 소리예요? 한 사람이 씨를 뿌리고 한 사람이 재배한다. 수확. 재배한, 수확한다. 수확이 아니고, 그쵸? 수확이죠, 그쵸? 어떤 상황에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 비슷한 속담 있죠? 뭐죠? 오케이. 시험 쳤다고 너무 공부들을 안 하네. 그쵸? One man sows. 한 사람이 씨를 뿌리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걷어간다. 재주는 곰이 뿌리고 돈은 딴 사람이 번다라고 하는 거죠. 실컷 내가 고생을 했는데 그 고생에 대한 결과를 다른 사람이 억울하게 가져갈 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 One man sows and another man reaps. One man sows and another man. 그래서 뭐라고요? One man sows And another man reaps. 라고 하면 되겠죠. One man sows and another man reaps. One man sows and another man reaps. 오케이. 계속해서 현용. One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다시 one picture is worth. One One picture picture is is worth worth a thousand words. A a thousand thousand words. words. 뭔 소리예요? 천마디 말의 가치가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상황에 쓰는 거죠? 이거에 관련된 우리 사자성어라든지, 뭐, 아니면 속담이라든지,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그쵸? 백문이 불여일견. One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백문이 불여일견이 뭔 소린데, 근데? One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이렇게,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더 낫다, 이 말이죠. 암만 설명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우리나라에 뭐 옛날에 코끼리가 안 살던 시절에 어떤 사람이 인도에 여행 가서 코끼리를 보고 왔어. 그래서 코끼리에 대해서 막 설명해요. 코끼리는 코가 길고 귀가 크고 덩치가 산만하고 다리가 통나무 같다 하면서 설명해서 그 설명을 들은 사람한테 코끼리 그려보라 그랬어. 근데 엉뚱한 걸막 그린단 말이죠. 그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코끼리를 한번 보여주는 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One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다 같이, one picture is worth. One picture One picture is is worth worth a thousand words. a thousand A thousand words. words.
One picture is worth a thousand words. Okay, 그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나같이 one rotten apple spoils the barrel. One rotten apple spoils the barrel. 오케이, 뭔 소리죠? 오케이, 그래서 rotten이 뭐든 거야, rotten? 그렇죠, 썩은이죠, 썩은. spoil이 뭐든 거요? 이런 뜻이죠? 네. 그렇죠? barrel이 뭔가요? barrel 통. 통이죠, 통. 한 개의 썩은 사과가 망친다, 통 전체를. 우리말이죠. 우리말 비슷한 속담이라든지 뭐 관련되는 우리말에 뭐가 있나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 전체를 흐린다 라는 말이 있죠. 맞습니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 전체를 흐린다. One rotten apple spoils the barrel.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One rotten apple spoils the barrel. 맞습니까? One rotten apple spoils the barrel.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렇죠. One, 다 같이 one swallow does not make a summer. One swallow does not make a summer. 뭔 소리죠? 그렇죠. 어떤 상황에 쓰는 거죠? 오케이. 제비 한 마리가 여름을 만들진 않는다. 제비가 당연히 여름을 만들진 않고 제비 요즘 제비가 잘 없어요. 여러분 모를 수도 있는데. 내가 제비 한 마리를 봤다고 그게 뭐라는 증거는 뭐가 왔다는 증거는 아니다. 여름이 됐다는 증거는 아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 주석이라 그러죠. 주석하고 만나서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요즘 잘 모르죠. 오케이. 그래서 비슷한 말 뭐 했냐? 꽃 한 송이가 피었다고 뭐가 온 건 아니다? 봄이 온 건 아니다. 강물이 따뜻해져야지 봄이 온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swallow가 뭐예요? swallow. 제비죠. One swallow. 다 같이 one swallow does not make a summer. One swallow does not make a summer. 오케이. 뭐라고요? One swallow does not make a summer. 맞습니까? 지레짐작하지 마라. 김치국부터 마시지 마라. 뭐 이런 말이죠. 오케이. 계속해서. out of sight. 다 같이 out of sight, out of mind. out of sight, out of mind. out of sight, out of mind. 오케이. 뭔 소리예요? 오케이. 뭔 소리예요? 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진다. 그렇죠. 안 보면 멀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보면 마음도 멀어진다. out of sight, out of mind. out of sight, out of mind. 오케이. 공부도 마찬가지죠. 안 하면 점점 못하게 되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다 같이. out of the frying pan.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into the fire.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오케이. 뭔 소리예요? 오케이. 어떤 상황에 쓰는 거예요? 우리말 비슷한 뭐 사자성어나 속담 같은 게 있나요? 그렇죠. 설상가상 엎친데 덮친격 이 말이죠. 오케이. 뜨거운 프라이팬이 뜨거워서 밖으로 나왔더니 불 속으로 들어가면 더 안 좋은 상황이 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다 같이 out of the frying pan.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into the fire. 아, 뭐라고요? out of the frying pan into the fire. 설상가상이라는 뜻이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pie in the sky. 오케이. 다 같이 pie in the sky. pie in the sky. 뭔 소리죠? 하늘의 pie. 왜 저게 뭔 소린데요? 비슷한 우리말 속담이라든지 사자성어가 있나요?
오케이. 하늘에 있는 파이. 뭐에 뭐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 Pie in the sky. Pie in the sky. 오케이. 하늘에 있는 파이를 먹을 수 없겠죠. 그림의 떡이죠. Pie in the sky.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사람. Rome wasn't built in a day. 다 같이. Rome wasn't built in a day. Rome wasn't built in a day. Rome wasn't built in a day. 오케이. 뭔 소리인가요? 로마가 하루 만에 만들어진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상황에 쓰는 거예요? 모른다. 어떤 상황에 쓰는 거예요? 한 번에. 그렇죠. 한 번에 되는 일은 없다. 모든 위대한 업적은 시간이 걸려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모든 위대한 업적은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시간이 걸린다. Rome wasn't built in a day. Rome wasn't built in a day. Rome wasn't built in a day.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지. Running around like a chicken. Running around like a chicken with its head cut off. With its head cut off. With its head cut off. Okay, 뭔 소리인가요?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죠. 뭔 소리인가요? 목자리 닭처럼 주위를 달려온다. Okay, 그래서 어떤 상황에 쓰는 말인가요? 그렇죠. 누군가가 정신없이 굴 때 쟤 이러고 있네 이 말이죠. 됐습니까? 누군가가 정신없이 굴 때 뭐라 그런다? Running around like a chicken with its head cut off. 됐습니까? 오케이. 부산 호떡집에 불났다 라는 뜻이고요. 오케이. 얘는 어떤 식으로 할까? 오케이, 볼까요? 리멤버, 기억하자. 오케이, 계속해서. Shake hands with. 오케이, 계속. 안 해봤어요? 여기서? 네, 해봤죠. Lead. 오케이. 맞춘 게 없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Equality.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Fairer. Fairer. 오케이, 계속해서. 뭐라고? Grew. 오케이, 계속해서. 오케이, 그렇죠. 어려운 거 보너스 점수. 오케이, get along. Get along. 계속해서. Lead 이끌다. Lead 이끌다. Lead. 계속해서. Give a speech. Give a speech. 계속해서. Fountain. Fountain. 오케이, 계속해서. Important, 중요한. Important. 여기서. 근데 right, 적당한, 올바른, 오른쪽, right. 멀리. 오케이. Sign a bill. 오, 긴 거 전문가. Sign a bill. 오케이, 여기서. Introduction. Introduction. 오케이, 여기서. 그리고 너무 느렸어. 다음번에 더 빨리. 오케이, 계속해서. Hate. Hate. 여기서. Went 갔다. Went. 오케이, 그다음. Against the law. Against the law. 오케이, 브로스. March. March, 행진하다. March. Okay. Front. Front. Okay, good. 여기서.
Speak. Speak. At that time. At that time. Speech. Speech. Change. 바뀌다 바꾸다. Change. Okay. 그렇고요. 내가 꼴찌 됐네. 꼴찌는 아니네. 그래서 아직 단어가 좀 부족한 게 보입니다. 특히 많이 틀리는 거 위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 얘 어려워합니다. 그쵸? 좀 이따가 얘기해 주시고요. 얘는 많이 처음에 나와서 뭐 덜 틀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어떻지? 일단 요게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이거 뭔가요? Equality. Equality요. 쓰기도 까다로우니까 꼭 연습하시고요. 아직 단어가 덜 돼 있어요. 나머지 애들 보겠습니다. 얘는 뭐였죠? Give a speech. Give a speech. Give a speech. 그 다음에 얘는 S로 시작하는 Speak. Speak. 그 다음에 얘는 Introduction. 자, 얘는 하다시입니다. 됐습니까? Speak죠. 얘는 하다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름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였는데? Speak. Speak였는데, 얘는 뭐예요? Speech. Speech. Speech, 이름시죠. Speak의 명사형이라고 나중에 그럴 거예요. 얘는 동사형이라고요. Speak, speech.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얘는 뭔가요? Important. Important. 그 다음에 얘는? Memo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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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가보겠습니다. 얘는 뭔가요?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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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공정한이 뭐예요?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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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더 공정한은? Fai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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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비교급이라고 한대요. 됐습니까? Hot. Hotter, cold, colder, ER이나 앞에 more를 붙이면 더 어떤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의외로 좀 틀린 것 같아. 분수가 뭐던가요? Fountain이죠. Fountain. Okay, fountain 아니고요. 스펠링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Fountain. Okay. 그 다음에 fair 했으니까 fair의 반대말은 뭔가요? Unfair. Unfair. Happy, unhappy, fair, unfair 하면 되겠고요. 예, R로 시작하겠네요. Re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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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grow의 과거형? Grew. Grew. 불규칙 과거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단어죠? Grow up. Grow up. Grow up. 오케이, 그 다음에 L로 시작하겠네요. Law. 그 다음에 얘는 뭐 쉽죠? Black people. Black people. 자, 이건 세 단어로 돼 있죠. 뭐였더라? At that time. At that time. At that time. Then 하고 같은 말이죠. Then. At that time 하고 then 하고 같은 말이죠. 둘 다 그 당시에 라는 뜻으로 쓸 수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어떻게 하지? 아, 여기구나. 나 계속해서 여기서는 일단 뭐 이거는 구조죠. 뭐죠? Keep A. Keep A. 됐습니까? 그것을 차가운 상태로 유지시키다. Keep, keep it cold. 안 되겠죠. 그것을 차갑게 유지시키다. Keep it col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얘 많이 틀리더군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 해야만 했다는 언제 해야만 했다는 얘기죠? 지금이야? 과거야? 과거. 그렇죠.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는 지금 뭐뭐 해야 한다 하고 좀 다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하고 equality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뭐, 얘 뒤로 시작하는데 좀 쓰기는 까다로운데 잘들 아는 것 같아요. 오케이, 얘부터 가볼까요? 각양각색의 다양한 Different. Different. Different죠. 그 다음에 갔었다 Went. Went. 오케이, 얘 둘이 비교해봅시다. 일단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는 뭐예요? Had to. Had to. Had to죠. 지금 뭐뭐 해야만 한다는 Have to. Has to. Have to. Has to. 어떨 때 have to 쓰냐? I have to go. We have to go. They have to go. You have to go. 할 때 쓰고 has to는 어떨 때 쓰겠어? He has to talk. He has to. She has to. It has to. 이럴 때 쓰겠죠. 됐습니까? 뒤에는 하다시를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녀는 거기에 가야만 한다 해볼 거예요, 이제. 됐습니까? 그녀는 거기 가야만 한다? She has to go there. 그렇죠. She has to go there. 그러면 거기다가 yesterday를 붙일 거예요. 준비됐나요?
준비됐죠? 그러니까 어제 가야만 했었다 이거 하란 말이죠. 그녀는 어제 거기 가야만 했었다는 뭐겠어요? She had to go there yesterday. She had to go there yesterday 하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녀는 어제 거기 가야만 했었다. She had to go there yester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F로 시작하네요. Front. Front. 그 다음에 S로 시작하네요. Seat. Seat. 오케이. 얘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하는 방법? How to. How to. How to. 그 다음에 U로 시작하죠? Use. Use. 오케이. 그 다음에 얘 바꾸다, 바뀌다? Change. Change. 아, 그 다음에, 이거부터 가볼까요? 평화로운 뭐예요? Peac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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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ace 하면 평화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선생님이. 뭐 힙합 가수들이 peace 이런다. 평화. 근데 거기다가 full 붙이면 어떤 시로 바뀌는 거죠? 평화로운, peaceful, 평화, peace. 다음, 분리되니 뭐든가요? Sepa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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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들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 단어를 아직 많이 틀린 사람들이 많아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틀린 거는, 이거 좀 틀리더라. 그 다음에는 별로 없네요. 과거에 뭔가 한계가 있었다. There was. There was.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There was a tree. There was a tre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쵸?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너무 많은 양의. Too much. Too much. 너무 많은 물. Too much water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H로 시작하죠. Hate. 그 다음에 L로 시작하네요. Lead. M으로 시작합니다. March.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는 하다시고요.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Say no. 그렇죠. 얘 구분하세요. 얘하고 얘하고. 얘는 say no죠. Say no. 하다시. Say. 말하다. No라고 말하다. 근데 얘는 뭐든가요? Against. Against. Against죠. Against. 그렇습니까? 하다시가 아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get a 어떤, make a 어떤. Get a. 됐습니다. 그 다음 부분. 그 다음에 아까 그거 섞어서 쓰는 거죠. 법을 위반하는 이 뭐든가요? Against the law. Against the law. Against the law. 그 다음에 이거는 뭐든가요? Three day better. Three day better. 됐습니다. Three day better.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말하고 순서가 다르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됐습니까? 이거 뭐든가요? People of every color. 그렇죠. People of every color. 됐습니까? People of every color. People of every color. 오케이. 얘 많이 틀리더구요. 그 다음에 얘는 W로 시작하죠. Wave. Wave.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수진이가 했던 거죠. 뭐든가요? Get along. Get along. Get along. Get along. 자, 그 다음에 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얘도. 이 뜻을 쓰는 시험 문제인데 잘 정확하게 못 적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좀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얘들은 좀 길죠. 그렇죠? 오케이, 얘부터 가보겠습니다. 얘는 뭐든가요? Shake. 그렇죠, shake죠. Shake. 오케이, 얘를 써서 이걸 만드는 거죠. 누구누구와 악수하다가 뭐든가요? Shake hands with. 오케이, shake hand with이야, shake hands with이야. Shake hands with. Shake hands with. 됐습니까? 악수하려면 손 최소한 두 개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얘는 뭐든가요? Sign a bill. Sign a bill. Sign a bill.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든가요? Would not. Would not. 자, 이제 많이들 틀렸던 거 가보겠습니다. 일단 한 단어짜리. 용기가 뭐든가요? Fountain. 오케이, courage죠. Courage. 됐습니까? 용기, courage. 됐습니까? Courage. 쓰기 좀 까다로우니까. 지훈아, 왜 이렇게 바빠? 집에 가서 따로 공부하려고? 집에 가서 따로 공부할 시간은 잘 없잖아. 수업 시간에 하세요. 용기. Courage. Courage. 맞습니까? 그 다음에 군중, 무리가 뭐든가요? Crowd. 그렇죠. Crowd죠. Crowd.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다는 뭐든가요? Wanted to 하다. 그렇죠. Wanted to do 하다 하면 되겠죠. What A to saw.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장난이 아니고 좀 놀아봅시다. 그렇죠? 나는 네가 거기 가길 원해 란 말 할 거야. 난 네가 거기 가기를 원해. I want you to go there. 그렇죠. 나는 원한다. I want. 누구를 원해요? You. 네가 하는 행동. To go there. I want you to go there. 하면 되겠죠. 그럼 난 네가 이걸 먹었으면 좋겠어. I want you to eat this. 그렇죠. I want you to eat
this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저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뭔 어떤 행동하기를 원한다 할 때 want 그 다음에 그 행동할 사람 이 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to 뒤에 뭐뭐 하다를 넣으면 누가 뭐뭐 하기를 나는 원한다. 여기다가 그녀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한다 해볼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다가 뭐죠?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다 study hard. 그러면 she니까 she 뒤에 오는 want는 그냥 want라고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됐습니까? 그녀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한다. She wants me to study hard. 그렇죠. She wants me to study hard. 안 되겠죠? 그녀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She wants me to study hard. 할 때 이 구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오케이. 여기 어려운 것들 많이 들어있네요. 잘 지내다. Get along. 오케이. 그 다음에 수행하다 일을 해내다는 뭐죠? Carry on. 그렇죠. Carry on. 얘도 많이들 틀리더라고요. Carry on. Carry on. 그 다음에 얘는 begin의 거고요. Begin. 그렇죠. Begin이죠. Begin. 오케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슬을 좀 완성시킵시다. 이제 구슬을 완성시켰으면 잘 꿰야죠. 뭐죠 이거? Introduction. 그렇죠. Introduction. Introduction. 자, 이 문장 많이들 틀리던데요. 자, 이 문장 암만 뭐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헌정된 기념관.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암만 길어봤자 뭐야 이거? 그렇죠. 이시죠. 이 그것은 좀 있다가 뭐야? 있다. 그렇죠. 그것은 있어. It is. 그렇죠. 그것은 구미에 있습니다. It is in 구미. 이 문장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야. 됐습니까? 그것은 있다. It is. 어디에? In 구미. 이거 대신에 뭐로 바꿔주면 돼요? In Washington DC. 여기서 있는 대로 하면 되죠. 됐습니까? 그것은 Washington DC에 있습니다. It is in Washington DC. 여기가 그렇게 어려워들 하는데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죠. 그렇죠? 꾸미는 말이 우리말과 다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어에서 뒤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뭔지 다 알죠? 뭐예요? A memorial. 그렇죠. A memorial. 근데 이 memorial은 memorial인데 누구에게 바치는 거야? 오케이. 나에게 to me 너에게 to you 그럼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to Dr. Martin Luther King Jr. 못 쓸까봐 다 써놨어요. 네. 그러니까? 그럼 다 됐네. 네.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뭐면 돼. 그냥 it. 그래서 완성된 문장 뭐예요? A memorial to Dr. Martin Luther King Jr. is in Washington DC.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네. Okay. A memorial to. A memorial to Dr. Martin Luther King Jr. is in Washington DC. Oka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준비됐나요? 이건 귀찮으니까 뭐로 바꿔서 is로 바꿔서 물어볼 준비 됐죠? 됐습니까?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Where is it? 그렇죠. 그거 어디 있니? Where is it? It is in Washington DC.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해주겠어. 자, 여기에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야? 누구였냐고 물어보는 거야? 누구였냐고.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암만 길어봤자 he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건 잘 알죠. 그렇죠. 그 남자 누구야? Who is he?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언제에 대한 질문이야? 지금. 그렇죠. 현재 지금에 대한 질문이죠.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야 돼? is를. was. 됐습니까? 예, is 써서 틀린 사람들이 있더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면 돼요? Who was Dr. King?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킹 목사 누구였어요? Who was Dr. King? 됐습니까? Who was Dr. King? 오케이, 그 다음 또 많이 틀린 거. 자, 우리는 왜 그를 기억해야 합니까? 이러네요. 우리가 왜 기억해야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기억한다 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까? 로 바꾸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맨날 선생님이 땅콩 찾잖아. 수업시간에 무슨 선생님 땅콩 먹고 싶은가 하고 맨날 땅콩 그러죠? 네.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까? 만들기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는 기억합니다부터 만들면 되겠죠. 네. 수진, 우리가 기억합니다가 뭐죠? 그렇죠. 우리는 기억한다. We remember. 그러면서 얘 보고 맨날 그러죠. 얘 무슨 씨야? 하나씩.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무슨 뭐 있어? 두. 그렇죠. 그럼 얘 뽑아갖고 일로 보내면 되겠네. 됐습니까? 네. 우리는 기억합니다는 We remember죠. 우리가 기억한다. We remember. 그럼 우리는 기억합니까? Do remember. 이유가 궁금하니까 여기다 넣어. Why. 그 다음에 얘는 영어로 뭐예요? Need.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그를 기억합니까? Why do we remember him? 너는 좋아한다. Do you like?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너 아이스크림 왜 좋아하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준비됐어요? 아이스크림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 쓸데없이 이거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무것도 안 쓰면 되는 거죠. 네. 됐습니까? 너 아이스크림 왜 좋아하니? Why do you like ice cream? 그렇죠. Why do you like ice cream?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남자 왜 좋아하는지 이제 물어볼게요. 그렇죠. 내 친한 친구가 어떤 남자애가 마음에 든다는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됐습니까? 오케이. 너 그를 왜 좋아하니? Why do you like him? 그렇죠. Why do you like him?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너 강다니엘 왜 좋아하니?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너 강다니엘 왜 좋아하니? Why do you like 강다니엘?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Why do you like 강다니엘? 오케이. 오케이. 이유가 막 수만 가지인가 봐요. 대답을 빨리 못하네요. 됐습니까? 그겁니다. 왜 우리가 기억합니까? Why do we remember? 누구를? Him. 됐습니까? Why do we remember him?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더 south 됐습니까? The south. 그냥 south 하면 안 돼요. 더를 써줘야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에서는 사소한 실수를 하더군요. 일단 얘는 닥터 킹 계속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닥터 킹이 성장한 건 언제 일이야? 옛날에. 그렇죠. 지금 돌아가신 분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더 씨의 과거 형태 써야 되겠죠? 그러면 grow up이 아니고 뭐야? grew up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남부지방이야. 남부지방에서야. 남부지방에서. 그러면 이거 하려고 뭐 쓰죠? 그렇죠. 1930년대야. 30년대에야. 그렇죠. 이거 하려고 뭐 쓰죠? 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가볼까요? Dr. King grew up in the South in the 1930s. 됐습니까? In 1930s 한 사람들 선생님 맞다 해줬어. 근데 다음부터는 in the 1930s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Dr. King grew up. 됐습니까? King 목사는 자랐습니다. Dr. King grew up. 어디서? In the South. 언제? In the 1930s. Dr. King grew up in the South in the 1930s. 오케이. 자, 그동안 뭐 수업, 시험 준비 뭐니, 뭐 선생님이 보기에는 뭐 별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많이 보냈고, 이제 제대로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집중해서. 네. 학교 시험은 선생님, 아,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죠.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자, 언제죠, 언제? 그렇죠? 이거 하려고 우리 구슬 하나 만들어 놨죠, 그렇죠? 됐습니까? 다음, 누구는 남부지방의 많은 법은,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day죠. 그쵸. 그것들이죠. 그쵸. day. 그쵸. 공평하지 않았대요. 그쵸. 지금 공평하지 않았다. 여기 쓰는 게 하다 씨예요? 어떤 씨예요? 하다 씨. 아, 공평하다를 선생님 가르쳐 준 적이 있나요? 아니요. 대신 뭐 가르쳐 줬어요? 공평한. 불공평한 뭐 이런 거 가르쳐줬죠. 여기 네.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럼 네. 어떤 시 하다 시 하려고 그 앞에 뭐 써야 되겠죠? 네. 됐습니까? 지금 안 공평하면 당연히 못 쓰겠어요. 그렇죠. are 쓰겠죠. 근데 언제 안 공평했어? 과거에. 그럼 얘 무슨 기억 써야 돼요? 과거형. 과거형이 뭐든가요?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네요. 누구누구에게. 이거 뭘까요? 영어로. 그렇죠. To black people. 흑인들에게 to black people.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은 뭘 것 같아요? At that time, many laws in the South were not fair to black people. 또는 이거
불공평한이란 단어도 배웠죠. 낫 빼고 뭐 써도 돼? Unfair 써도 되겠죠. 그러면 뭔지 보겠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Many laws in the South at that time were not fair to black people. Many laws in the South at that time were not fair to black people. Okay. Many laws at that time were not fair to the black people. 이러고 있죠? 네. 그렇죠? Many laws in the South at that time were not fair to black people. Many laws in the South at that time were not fair to the black people. 안 들리나요? 한번 더 들어볼까요? Many laws in the South at that time were not fair to black people. Okay, 이제 뒤집어보겠습니다. Many laws in the South at that time were not fair to black people. 이라고 하고 있죠.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많은 법은 법인데 어떤 in the South, 남부지방의 많은 법들은 또 언제 at that time. 자, at that time은 뭐 끝으로 보내는 상관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여기다 넣었습니다. Okay,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길다 안만 길어봤자 They, 그것들은 불공평했어. They were not fair. 누구에게? To black people. 자, 여러분들 이번에 5학년들 시험 준비하는 거 시험 대비집 보니까 뭐 이렇게 약속 같은 거 정할 때 우리가 학교에서 5시에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하대요. 네. 그렇죠? 기억나죠? 네. 그렇죠?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Can we meet? 그렇죠? 그 다음에 5시에가 먼저 와요? 학교에서가 먼저 와요? 학교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At the school at 5.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뭐부터 온다? 그렇죠. 장소. 그 다음 뭐 온다? 시간 온다. 이게 뭐예요 이거? 장소. 이건 뭐예요? 시간. 됐습니까? Many laws in the South at that time were not fair to black people. 됐나요? 오케이. 한 명씩 도전해 볼까요? 헤이, 뭐였더라? 해볼사람? 들어볼까 또? Many laws in the South at that time were not fair to black people. 헤이, 그래서 뭐? Many laws in the South at that time were not fair to black people.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한번 더 해볼까? 해볼까요? 시작! Many laws in the South at that time were not fair to black people. 해볼까요? 오. 아, 아니 안 됐나요? 깜짝 놀래긴. 대박! 퍼펙트. 그렇죠? 오. 귀를 만지고 있는 거, 손들은 줄 알았더니. 다시 한 번 더 연습했습니다. 시작! Many laws in the South at that time were not fair to black people. 됐나요? 아직 안 됐나요? Many laws in the South at that time were not fair to black people. 아직 안 됐나요? Many laws in the South at that time were not fair to black people. 준비됐나요? 네. 안 된 것 같은데. 됐습니다. 됐습니까? 다들 되었죠? 네. 덜 된 건 제대로 하시고요. 네. 오케이. 아, 이걸 해야 되는데. 또 못 나갔어. 이제 단어 다 해와. 저 잘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